자, 여러분,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그동안 혹여라도 논술을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여름방학을 계기로 여러분만의 시간이 좀 주어졌을 때 한번 논술을 도전해 보시고요. 논술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감히 말하건대 수능 모든 과목 중에 가장 쉬운 게 논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논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글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논술 공부를 여름방학 때 집중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기출문제, 이각 대학의 이 기출문제를 우리가 분석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분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사실적으로 기본을 공부하지 않은 채 바로 기출 문제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요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논술의 기본이 있습니다. 논술의 기본. 이 논술의 기본 원리를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논술의 기본 원리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시문을 독해보기라는 겁니다. 이게 1단계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제시문을 독해할 때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한 범위 속에서 움직이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서로 다른 제시문인데 이 다른 제시문의 공통적인 범위를 생각하면서 공통적인 범위를 찾아내는, 파악하는 독해를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문제 유형별로, 만약에 이게 비교하기면 비교하기에 대한 글쓰기 방식을 익히는 겁니다. 비판하면은 비판하기의 글쓰기 방식을 익히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논술에 대한 기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할 수 없다면 인강을 통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기본, 기초, 지금 말하는 기본을 익히시고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자,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의 기출 문제를 이제 직접 써봅니다. 기출 문제를 시간을 정해서 보통 100분에서 2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직접 써보는 거. 직접 써보면서 아하, 내가 지금 이 논술 문제에 대한 약점이 뭐고 나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논술을 공부한다면 논술이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딱두 가지입니다. 기본을 잡아라. 기본은 크게 수능보다 어렵지 않다. 그러면 기본을 잡은 다음에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기출 문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출 문제를 직접 써보고 또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정답을 찾아가는 논리랑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그 정답 찾아가는 논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실력을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논술을 현장으로 간다든가 꼭 첨삭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담감은 버리시고 인강이라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보면 여러분 또한 가지, 만약에 인강을 듣게 된다면 기본 강의든 기출 문제든 여러 번 반복을 통해 가지고 정답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게 논술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논리, 그 논리의 스키마를 머리에 집어넣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명심해야 될게 모든 대학의 문제는 달라 보이지만 모든 대학들은 다 문제 정답 찾아가는 스키마는 동일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름방학 때 논술에 좀더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수능 제한 등급이 낮고 혹여 수능 제한 등급이 없다면 그 대학에 여러분이 논술로 바로 붙을 수가 있죠. 정시로 우리가 문과에 갈수 있는 대학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논술만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어디든 갈수 있거든요. 연세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올해는 제한 등급이 제로죠. 그만큼 분명히 연대 문제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저는 기본과
논리적 패턴, 기출문제 패턴만 익히면 누구든 저는 붙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논술을 잘하는 것과 내신을 잘하는 것과 수능을 잘하는 건 절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논리는, 논술은 논술만의 원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요 몇 개 안 되는 원리를 잡는 거 여름방학 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